칠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수훈자빵에 두 곳에 나와 있고요. 김이용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와 술주제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 수훈자빵에 나와 있는 칠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. 칠두 오승주라고도 하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혹은 도잠이라고 한다 해서 술이 익으면 술주자에 걸러 사용한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빗기 1. 백미 한 말 다섯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어 고두밥을 짓는다. 2. 물 두 마를 팔팔 끓여서 뜨거운 때 함께 개어서 죽을 맞는다. 3. 식기를 기다려 조언으로 두 대와 섞어 항아리 남는다. 덧술 빗기 1. 4, 5일이 지나 백미 네 마를 여러 번 씻어 푹 찐다. 2. 물 네 말 다섯 대를 끓여 섞은 후 식힌다. 3. 누룩 4대 5홉을 섞어 앞서 밑술이 함께 넣는다. 술이 익으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.